백석대학교 관광학부 특성화 사업단이 재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 관광 리크루팅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관광 리크루팅 엑스포에는 국내외 호텔과 여행사, 외식업체 인사 담당자들이 참여해 채용 정보 제공 및 채용 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한 기업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등 총 30개 업체로 현장에서는 직접 채용도 이루어졌습니다. 백석대 특성화 사업단장 오정학 교수는 이번 엑스포는 재학생들의 소속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라며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엑스포를 통해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기 원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 이재성 국제관광본부장은 백석대학교는 급변하는 관광시장 환경에 발맞춰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의 지속적인 협업 등으로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